TSR과 함께하는 그란투리스모 리그 지역 대항전입니다. 자, 드디어 개막전 방금 전에 끝났고요. 이제 2라운드 드래곤 트레일 C사이드에서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올린즈, 루브리타 오일, 프림, 카라운드, 베스트 메이크, 코드지, 제이닷 프로덕션, 학선 레이싱, 모터리츠, 모터 스티커에서 보내주십니다. 자, 1레이스 때 아무리 굉장히 이 대전점에서 굉장히 좀 빠른 성적을, 뭐 압도적인 성적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2레이스에서는 두 번째 2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선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내 본점은 이동욱 선수가 주행을 하고요. 그 천안점은 이상진 선수가 오늘 달립니다. 그리고 원주점은 고건 선수가 달리고요. 대전점은 김동훈 선수가 1라운드에 이어서 달립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는 바뀌어요. 영등포는 고재모 선수가 영등포 달리고요. 그 다음에 용인점은 정복은 선수가 달립니다. 지금 제주점은 강호경 선수가 주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봉점은 박민규 선수가 달립니다. 그리고 안산점은 안산점이 지난 라운드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안산점은 송명근 선수가 달리고요. 근데 부산점은 김민구 선수가 주행을 하고, 서산점은 이은수 선수가 오늘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경기 지난 라운드 우승을 했었던 1등을 했었던 대전점 경기 주행을 보면서 한번 트랙 익혀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코너죠. 마지막 코너 돌고, 자, 지금부터 이제 1레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부터. 이 드래곤 트레일 C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란투리스모에만 있는 가상 서킷인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게라나다라고 좀 표현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독특한 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코너 같은 경우는 거의 풀악셀로 쭉 들어가요. 아우디 나우스 타고 쭉 들어가고, 여기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브레이킹, 거의 시케인이거든요. 왼쪽으로 S자. 최대한 붙이고 연속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아까 좀 위험했죠. 연속을 활용하다가 연속에서 조금 미끄러졌네요. 그리고 그대로 쭉 스트레이트로 쭉 들어가고, 여기가 거의 뭐 진입하면서 브레이킹 하면서 쭉 들어가다 다시 한번 브레이킹. 여기 굉장히 난이도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헤어핀 굉장히 깊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라인 살려서 빠져나오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리막인데, 내리막 통과하고 그 다음 다시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인데 라인을 얼만큼 잘 타느냐에 따라서 랩타임이 천차만별인 구간인데요, 여기가. 그렇죠. 오르막 아웃인아웃 통과하면서 라인 거의 뭐 닿는 라인이고요. 다음에 내리막 여기 90도 코스인데 거의 180도 급이죠. 자, 브레이킹하고 잘 붙어줘야지만 그 다음 라인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CK인 구간이 여기가 연속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안쪽을 깊게 들어가면서 스로틀을 거의 뭐 안 떼고 돌아야 됩니다. 최대한 활용해주면서. 근데 이거 한번 실수하는 순간 그대로 벽하고 뽀뽀하면서 빠빠이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도전적인 서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 이렇게 통과를 하면 한 바퀴가 끝이 납니다. 되게 독특한, 이게 가상 실제로는 없는 트랙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 독특하다는 건 실력 편차도 좀 많이 날 수밖에 그렇죠. 저도 이 그란투리스모를 이번에 이제 할 때 계속해서 저 시키는에서 벽에 박았었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벽에 좀 많이 박았었던 또 기억이 또 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 있는 곳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자, 일단 영등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1라운드에서 영등포가 와, 이 정도까지 사실 이제 첫 초반에 최우미군까지 밀려났었는데, 다시 그 순위 회복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임팩트 있었던 핑크의 영등포였고요. 현재 타임은 가장 빠른 타임을 기록하고 있네요. 가장 빠른 타임 기록하면서
예선전이 짧거든요. 20분,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예선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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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집니다. 그리고 2등이 제주, 그 다음에 천안, 대전. 지금 대전점 선수가 오늘 1라운드 이어서 2라운드도 같이 타는데 제가 봤을 때 1라운드만 연습한 게 아닌가. 지금 2라운드 기록이 조금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라운드 개막전에서는 내가 무조건 우승을 하겠다, 개막전만 내가 열심히 연습하겠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김도훈 선수가 오늘 여기 드래곤 트레일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타임이 썩 지금 압도적인 그 1라운드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CK인에서도 좀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주, 오늘 제주점이 또 3등으로 올라왔고, 영등포가 이번 경기는 잡아낼 것 같습니다. 영등포는 그 선수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고재모 선수가 출전하는데 확실히 그런 이제 이 트랙은 이 트랙만 하고 이렇게 약간 전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몇몇 그 지점들은 다들 이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팀 색깔로 또 팀 컬러로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성내점 같은 경우는 무광 실버 크롬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대전점이 레드, 부산이 화이트, 화성이 형광색, 천안이 골드, 안산이 파랑, 제주가 블랙, 영등포가 핫핑크, 용인이 오렌지 펄, 그다음에 서산이 보라, 상봉이 노랑, 원주가 녹색 무광 크롬, 대치점이 에메랄드 무광 크롬, 이렇게 색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와, 확실히 영등포 빠르네요. 이건 진짜 2라운드는 확실하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타임이 와, 또 베스트 좀 굉장히 좀 빠른 타임 뽑아내고 있고. 그러니까 2등 3등 이런 거는 2등 3등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는데, 1등은 선두로 치고 나갈 확률, 그러니까 초반 1, 2코너만 잘 통과를 하면 그대로 아까 1라운드처럼 개막전처럼 그대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무난하게 우승. 이 영등포가 이건 진짜 정말 빠른데요. 이 영등포 따라서 대치점도 지금 한입 먹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지금 36초 574 기록하면서 또다시 한 쫘야 밀었어요. 이거 밀어준 건가요? 지금 대치점이 오히려 영등포를 도와준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포기하네요. 예. 트라이 포기하네요. 자, 본인 트라이 다 했다, 이번 대면 포기한다, 이런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이 정도 트라이에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다 됐죠? 지금 20분 됐는데 이제 잠시 뒤에 세션 넘어가겠네요. 와, 그런데 지금 천안점과 영등포점 사이에 타임 차이는 0.02초인데 이제 4초 뒤에 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점이 지금 5등까지 떨어졌고요, 천안점의 이상진 선수가 2등 출발하네요. 드디어 레이스 시작합니다. 폼 레이스, 올린즈, 루브리타 오일, 프림, 카라운드, 패스트메이크, 코드지, 제이다, 학산 레이싱, 모터리츠, 모터 스티커와 함께합니다. 이번 경기도 롤레이 스타트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아주 핫핑크의 영등포가 굉장히 핫하게 풀 포지션 차지했고, 2등의 천안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초반에 영등포가 이 천안점을 떨쳐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천안점, 와, 바로 초반부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푸싱 들어왔고요. 영등포 흔들렸죠. 안쪽 치고 들어온 거에 흠칫 놀라서 약간의 코스아웃 됐고요. 이러면서 순위가 초반에 굉장히 상위권이 거의 뭐 이거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3와이드 4와이드, 야, 이거 들어갑니까? 이거 치고 어떻게 되죠? 영등포 코스아웃, 천안 코스아웃, 대부분 코스아웃 됐고, 그 사이 뭐죠 이거? 대전점이 선두 올라갑니다. 야, 이게 대전점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초반에 너무나 푸싱이 있었고 많은 선수들이 욕심을 부렸어요. 근데 그 사이 이거를 욕심 안 부린 대전점이 선두로 치고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걸 대전점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내 본점, 네, 부산.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순위가 지금 정렬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뭐 3와이드 4와이드였기 때문에 지금 사고 날 것 같은 사고 날 건데 굉장히 좀 큰 사고가 벌어졌고,
지금 그러는 와중에 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약체 지금 타임이 너무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말했었던 대전점이 다시 한번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예. 사실 이제 달릴 선수들 입장에서는 벌써 충돌 나면 아 러러러러 나겠었는데 우리 뭐 관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러거나 어쩌거나 사고 나면 재밌는 거거든요. 순위가 변동이 돼야 재밌는 거니까 랩스는 10바퀴 돕니다. 자 드디어 첫 바퀴 그 빨랐던 첫 바퀴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퀴로 경기 진행됩니다. 지금 천안점이 3등, 4등이 화성점, 그리고 부산점. 부산의 강력한 부산 사나이 안쪽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4등 역전됐어요. 천안점이 몰라요. 근데 안쪽으로 파고든데 많이 벗어날 것 같은데요. 자, 그 사이 천안점이 그대로 펜스 때려박으면서 영등포 지나가고요. 천안점 지금 용인이 막혔죠. 지금 중위권 지금 이렇게 일단 10등으로 복귀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무리를 하는 게 긴장도 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문적인 선수들 아니고 카라운드는 화성입니다. 전문적인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특히나 이제 초반이 조금 더 달리다 보면 한 중반부 정도 되면 서로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랩타임 본인의 그 플레이가 나오는데 실수했습니다. 본의 플레이가 나오는데 이 초반에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아드레날 심박수가 거의 200까지 올라갈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그 흥분한 가운데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좀 경기가 또 매일 진행이 되다 보면 또 점점 더 이 경기 퀄리티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사실 뭐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사고가 나야 재밌거든요. 디팀 경기가 왜 재밌어요? 충돌이 막 나고 막 부위부위 하고 이래서 재밌는 건데 지금 그 사이 영등포 5등까지 올랐습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바로 깔끔하게 안쪽 파고들면서 추월 성공했죠. 자, 5등까지 올라오는 영등포입니다. 사고 나면 당사자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 관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하나의 또 이벤트가 되죠. 영등포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큰 크래쉬가 나면서 혹시 영등포는 약간 그 이번 컨셉인가요? 이번 이거 밑에서 올라오기 계속해서 추월쇼는 영등포가 다 보여줘. 이거 같이 붙어가요. 과감합니다. 이제 부산점과 영등포, 부산점 스피드하면서, 이건 타격 크겠는데요. 연석을 너무 깊게, 안쪽 바깥쪽, 턴도 화끈하네요. 예. 부산점도 화끈한 턴 보여줍니다, 부산. 다시 10등까지 내려가네요. 야, 그러는 와중에 영등포 4등까지. 야, 정말 그 놀라운, 순위 회복인 것 같아요. 추월 쇼를 보여주면서 영등포에서 4등까지 올라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선수들 경기 끝나고 그 긴장감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게임 좀 더 하다 갈 것 같아요. 바로 집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살짝 박았죠? CK인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 좀 바로 또 어택 들어갑니까? 바로 안쪽으로 어택 들어가는 천안. 자, 성내점 그대로 역전 각 나옵니까? 그대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쭉 들어가는데요. 자, 고급진 배틀. 바깥쪽이 가속도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오거든요. 자, 일단 막아서는 성내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안쪽을 노리는 천안점의 싸움입니다. 뒤로 들어가는 천안. 오늘 골드와 무광 실버 크롬 골드와 실버 간의 싸움인데요. 골드 실버 간의 싸움이라면 일반적으로 골드가 조금 더 1등이 골드고 2등이 실버기 때문에 이거는 스킨에서 일단 천안이 이겼다. 완전 역전했네요. 역전했죠. 천안이 2등 올라갑니다. 이거는 스킨에서 실버를 선택한 이 상대가 이 골드에 밀린 것 같아요. 일단 2-3등이 순위 바뀝니다. 그렇지만 남자라면 핑크거든요. 영등포가 따라오고 있어요. 영등포가 따라오면서 이거 2-3-4등 배틀이 또 그려질 것 같은데, 자 역시 중위권이 지금 화성점 그리고 대치점
그리고 제주점까지 여기도 지금 핫한 그림 보여주고 있고 여기 또 핫한 팀이 한 군데도 있습니다. 상봉점 대 부산. 아 부산점이 사실 랩타임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 영등포와 그 싸우면서 코스아웃 한 게 굉장히 컸거든요. 페이스 끌어올려야죠. 아직 경기 많이 남아있고 6바퀴 이제 반쯤도 돌지 않았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기는. 자, 확실히 CK인에서 얼만큼 더 화끈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랩타임의 지금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공략하다가 한번 그 벽이랑 부딪히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그, 마음이 작아지거든요. 굉장히 소심하게 공략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영등포가,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거, 자, 애니메이션, 뭐, 사이버폰으로 해서 봤을 때, 굉장히 고속으로 들어가면, 뒷바퀴가, 리어가 흐르면서 막 이렇게 출력 나가는 거의 그런 느낌 봤어요, 방금. 그만큼, 엑셀 스로틀이 좀 빠르게 가려고, 좀 빨리 밟다 보니까, 뒤가 살짝 흔들렸어요. 거의 뭐, 저 애니메이션 본 줄 알았습니다, 방금. 자, 엄청난 압박이고, 지금 예선 폴 포지션이, 괜히 폴 포지션 잡은 게 아니거든요. 바로 슬립트림, 그대로 일단 물고 갑니다. 자, 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그대로, 와, 3등까지. 약간의 푸싱이 있었는데, 야, 그대로 지금 영등포 3등 올라가네요. 야, 화끈합니다. 야, 확실히, 영등포는 딱, 아, 지금 성대 흔들리죠? 추월 당하자마자 성대 살짝 흔들리고요. 영등포 이번 리그는 딱 이미지 보여주는데요? 아, 우리 1등은 필요 없어. 우리는 뭐 카메라 많이 잡히고, 뻘짓에서 출발해서, 역전하는 추월쇼 보여주면 돼. 추월하는 장면, 카메라 많이 잡히잖아요. 거의 이제 컨셉이, 특히나 또 카메라 많이 잡히게 핑크 색깔을 골랐던 것 자체가 내가 주목을 받겠다. 내가 카메라를 무조건 집어 먹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예. 그러려고 약간 지금 제대로 컨셉 갖고 왔어요. 3등. 굉장히 좋은 점수고 4등까지 금세 올라왔습니다. 앞차 천안점과의 격차가 이거 잘하면 지금 경기 랩수가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잡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위권은 아직도 뭐 경기 모릅니다. 중위권 1포인트 1포인트 굉장히 소중한데요. 바로 감사합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7등 8등 부산대 화성점이고요. 결국 부산점이 7등까지 한 계단 순위 올라왔네요. 네이스는 올린즈, 루브리타올, 프림, 카라운드, 베스트메이크, 코드지, 제이다 프로덕션, 학산레이싱, 모터리츠, 모터스티커와 함께합니다. 지금 부산과 카라운드 거의 뭐 남자들 간의 징검 싸움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 데카를 입혀놨었는데 좀 기스 다 났죠.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저 여기 오늘 여기 차량 그 튜닝샵 업체들 많거든요. 막 학산 모터스라든지 뭐 모터리츠라든지 모터스티커라든지 여기 가가지고 이제 베스트 메이크라든지 가서 차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컨택들이 발생을 하면서 차가 지금 뭐 많이 키스가 많이 났어요. 이거 도색부터 세려야 될 것 같아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남자들 간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2라운드 시사이드에서 펼쳐지네요. 도색이 문제가 아닙니까? 일단 뭐 내장재부터 일단 뭐 일단 서스펜션부터 이렇게 교체를 해야죠. 서스펜션을 올린즈로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랩핑은 마지막에 모터스피커 랩핑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반바도 교체하고요. 예. 와 근데 진짜 대전점은 진짜 놀랍네요. 분명히 퀄리 때만 하더라도 이 대전점 이거 더블은 좀 무리일 것 같다. 이거 퀄리 기록이 0 아닌데 이렇게 싶었는데 야 초반에 그 사고를 순식간에 빠져나오면서 야 이거는 뭐 지금 거의 자리 잡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등권이 문제예요. 영등포가 야, 이제 어마무시합니다. 영등포 다 따라왔죠? 지금 0.7초 차입니다. 2등, 3등. 지금 백마크가 슬슬 또 나오고 있고요. 77번에 영등포입니다.
확실히 이런 카메라 시점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네요. 자, 2등, 3등 싸움은 지금 0.6초. CK인 공략에서 그 영등포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만 있다면. 와, 이 선수들 거의 뭐 겁이 없어요. 분명히 박을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선수는 지금 고재모 선수고요. 지금 천안점 선수는 이상진 선수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지금 사정권 들어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스위트림 나오면서 어떻게 지금 그린 나올 것 같거든요. 영등포 지금 핫핑크의 영등포가 골드에 천안점을 추월하기 직전입니다. 야, 이거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겠다. 사이벤 사이 들어가겠다. 브링 싸움 걸겠다는 거거든요. 먼저 꺾으면 역전이 됐는데 크로스 라인 방어가 됐죠. 와, 됐어요. 야, 지금 영등포가 2등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상진 선수는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좀 LSJ라고 불리는 이 선수가 거의 뭐 아제토 코르사 리그 뭐 타리그를 뭐 씹어먹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영등포의 고재모 선수가 진짜 그대로 그냥 한 방에 추월해버렸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뭐 이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입대가 멀지 않아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심적으로 어느 정도 그 약간 내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있어서 오늘 그 발표가 났거든요. 아마 이번 달에 지금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백마커가 지금 용인전 백마커인데 지금 CK 지금 양보했죠. 예. 사실 뭐 그 손에 잘 안 잡힐 때거든요. 지금 거의 26일에 뭐 입대를 한 달이 안 한 달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살짝 한번 들어가 봤고요. 네. 지금 유정혜미 군대 가기 전에 유정혜미를 거둬야 될 텐데 지금 영등포가 너무 세요. 영등포가 사실 안티 팬도 많고 지금 뭐 팬도 많은 지금 에루게이라고 불리는 또 이상진 선수인데 자 오늘만큼은 핫핑크에게 안 되네요. 지금 고재모 선수를 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영등포의 고재모 이 오늘 타고 있는 드래곤 트레인 C사이드를 타고 있는 선수는 이 핫핑크의 영등포의 고재모 선수입니다. 물론 그렇게 암만 말해도 뭐 말해도 어차피 1등은 대전점 김동훈 선수고요. 예. 뭐라고 하든지 대전점 김동훈 예. 영등포의 바깥제 제모 그 제모가 아니고 바깥 제모입니다. 예. 그 이제 털 제모 아니에요. 예. 그 제모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자, 제주정도 오늘 6등. 안산전. 그러니까 안산점이 사실 그 지난 경기 1라운드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적으로 그 냠냠 하면서 좋은 성적 좀 상위권 성적 거뒀거든요. 자, 안산점에서는 이 선수 누구죠? 안산점이 손명근 선수, 그 제주점이 정복은 근데 제주점이 강호경 선수입니다. 강호경 선수. 아, 이게 선수들 이름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적어 놨는데도 헷갈리네요. 예. 오늘 올블랙의 윙만 형광색을 가지고 있는 제주점 차량이고요. 아, 지금 앞에 또 백마커가 용인점 백마커가 잘 비켜줬죠. 이번에는 용인점 백마커 수에 적절하게 잘 수행을 했고 자 지금 사이드 깜빡이 놓고 안산대 제주입니다. 안산대 제주 이거 물렸거든요. 자 이거 다시 슬립 한번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떻게든 그림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옵니다. 이거 지금 1코너부터 같이 들어가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대로 같이 1코너 통과 일단 진행을 하는데 살짝 뒤로 들어가고 이제 브레이킹에서 만약에 안산 선수가 브레이킹 미스가 발생을 하면 그대로 코스아웃을 할 거고 그대로 역전을 할 것이다. 이거 지금 노린 것 같은데 안산에서 브레이킹 잘했어요. 예. 자, 안산에서 브레이크 굉장히 잘했고요. 제주가 지금 확실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와, 거의 뭐 붙어가고 있어요. 지금 드리프트 이제 살짝 드리프트 나왔죠.
와, 이렇게 되면 지금 마지막 랩. 어, 지금 제가 지금 봤는데 마지막 랩이에요. 마지막 랩. 파이널 랩 돌입하고 있는데 지금 선두 거의 피니시 다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볼 때가 아니고 지금 5등 6등 거 봐야 돼요. 5등 6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붙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거의 피니시를 하고 있는 대전점입니다. 와, 이건 원사이드 하네요. 사실 아, 오늘은 이번 경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김도훈 선수가 확실하게 우승을 차지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라운드도 대전점 한레드 레드의 대전점에 피니시합니다. 그리고 영등포, 와, 핫핑크 오늘 붉은 계열이 잘하네요. 그 다음에 천원, 그리고 4등에는 성내고요. 5등은 안산이 그래도 지켜낼 것 같네요. 안산 대 제주 간의 싸움은 안산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 아, 제주 이거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이거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칼, 이거 지금 위험해요. 화성. 아싸, 개꿀, 꿀 빠졌어요. 아, 화성점이 6등 나고. 아, 이거 마지막 레벨. 이게 지금 마지막 코너에서 제주점 무리했네요. 경기 마무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2라운드의 우승은 대전입니다. 대전점이 우승을 차지했네요. 자, 경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결과 역시 대전점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성내점, 그리고 안산까지 포인트 피니쉬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백마커, 그러니까 피니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전랩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성, 제주, 그 다음에 칼원 이겼네요. 예, 화성, 제주, 상봉, 부산, 대치, 원주, 그 딱 시간 나는, 끝나는 순간의 기록으로 다 됐네요. 원주,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서산, 요렇게 해서, 와, 이번 경기도 대전점이 우승을 하면서, 일단 첫 주차는 뭐, 싹쓸이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점이 너무 욕심부렸어요. 너무 욕심부리면서, 꼭 안 해도 될 뻔 했었는데, 한 계단 순위가 또,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PSR, 그란 투리스모 리그, 지역 대안전, 2라운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린즈, 루비타 오일, 프림, 카라운드, 베스트 메이크, 코드지, 학산 모터스, 모터리츠, 제이닷 프로덕션, 모터 스티커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도 굉장히, 기대되네요. 그럼 다음 주에 PSR 리그는 뵙도록 하겠습니다.